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 배웠죠? 몇 년 됐죠? 네, 45억 년. 선생님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뭐 46억 년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이 있죠. 화석. 식물이나 동물의 화석. 이 화석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도 이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등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교과서나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보게 되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도 지구의 나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누가 기록하도록 하신 책이죠? 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나이가 보통 만 년 이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 6천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는 몇 년이라고 한다고요? 45억 년.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느 정도 된다고요? 6천 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십억 년, 45억 년하고 6천 년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갈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 구원받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야. 그렇게 배운 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45억 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6천 년 정도밖에 안 되네 하면 뭐가 생길까요? 성경에 대해서 갈등과 의심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역사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자, 저 따라해 보시죠. 진짜 역사는 성경에 있다. 자, 지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누가 가장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150억 년 전에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대요? 45억 년 전에. 그리고 38억 년 전에 바다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최초의 세포가 진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지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대요? 예,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요.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은 지구의 나이가 젊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지구의 나이가 엄청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예요. 자, 지구의 나이 45억 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벌써 떨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과학자들이 별로 어렵지 않는 개념을 뭐 방사성 연대 측정법 막 이러니까 방사성 막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잘 오시면 제가 좋은 가이드가 되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가 진화된 것은 38억 년 그리고 사람으로 진화된 것은 2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네 번째 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대요? 예, 여섯 동안. 즉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보니까 히브리어로 요미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24시간, 쉽게 가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고요. 천세대와 같은 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고 수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이 사용된 것이 아니고 24시간을 하루로 여기는 요미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대요? 언제 만들었대요? 창조 때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며칠 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6일. 6일째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후에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서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가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사람이 출현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첫째 날에 지으셨고 넷째 날에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물에 있는 물고기 하늘에는 뭐요? 새들이 날개인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누굴 창조한 거예요? 육상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료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그 재료를 활용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 때 6일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긴 시간이 끼어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나이가 6천년 정도 됐다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성경은요, 자, 진짜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리얼 히스토리예요. 예, 직접 만드신 분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몇 세가 됐을 때 셋을 낳았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셋이 몇 세가 됐을 때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가 몇 세 때 마할랄레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쭉 아담 때부터 연대 시간을 뭐 할 수 있죠? 더하기로 하면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또 셈이 몇 세 때 누굴 낳았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계산이 쭉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한 2000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때가 BC 2000년이에요.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0 몇 년도예요? 12년.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토탈 따지니까 한 몇 천년 되죠? 6000년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때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그래서 성경에서 지구의 나이는 한 60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에서 배울 때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는 한 6천 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교과서에서는 몇 년이라고 한다고요? 46억 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남들 다 믿는데 왜 너만 야단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느냐,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오래됐음을 증명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은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까 안 합니까? 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책을 자세히 안 살펴보기 때문에 과학에서나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지 성경에서는 지구 나이 얘기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석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뭘로 측정할까요? 자, 선생님이 질문하는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화석의 나이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예,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보니까 무슨 화석이 있어요? 공룡 화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룡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을까 계산하고 싶죠? 그럼 뭘로 측정할 수 있어요?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공룡이 언제 죽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 자, 동물과 식물의 화석은 전부 다 뭘로만 계산할 수 있다고요?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석탄이 있는데 석탄은 뭘까요?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석탄은 나무의 껍질들이 탄화가 되면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석탄도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 껍질, 식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거 석탄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 계산하려면 뭘 이용해야 되죠? 탄소연대 측정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 쉽습니다. 탄소가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보니까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에 쭉 읽어봤더니 주기율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원소들의 그게 나오는데 탄소는 원소입니다. 원소, 탄소. 자, 그런데 이 대기에는, 이 공기 중에는 탄소 중에 탄소 12라는 게 있고 탄소 14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란 거예요? 자, 세 보세요. 뭐가 제일 많아요? 예, 탄소 12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뭐가 있어요? 탄소 14라는 게 있어요. 자, 탄소 12는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안정된 탄소. 자, 안정된 탄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붕괴가 안 돼요. 절대로 다른 원소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탄소 14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불안정한 탄소. 이 탄소 14는 불안정한 탄소이기 때문에 핵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 뭘로 바뀌어가느냐? 질소로 바뀌어가요. 자, 질소 가스 아시죠? 질소가 돼서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탄소 14가 한 개라고 했을 때 탄소 12는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요? 1조개가 되는 거예요. 1조개. 예. 그러니까 1대 1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재밌는 거는, 자, 공기 중에 있는 탄소들이 있는데 식물들이 뭐 하죠? 동화작용이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탄소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식물에게로 들어가요. 탄소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갈까요? 탄소 14가 1이라 할 때 탄소 12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1조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양이, 비율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식물을 이제 누가 먹죠? 여기 보니까 누가 먹고 있죠? 자, 소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탄소가 그대로 식물에 있던 탄소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소에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소는 탄소 14가 1 정도 될 때 탄소 12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1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들어갔다가 또 소가 뭐도 해요? 배설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요걸 보시면, 자, 공기 중에 탄소 중에 누가 제일 많다고요? 누가 제일 많죠? 예, 탄소 12가 대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탄소 14는요 아주 적은 양이 있다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질소 14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에서 아주 강한 빛이 와서 질소 14를 딱 때리면, 충돌하면 질소 14가 뭐로 바뀔까요? 자, 딱 보니까 탄소 14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탄소 14는 식물들에게로 들어가겠죠? 자, 식물을 먹는 소에게, 소가 식물을 먹으면 탄소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소로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자, 들어온 것들은 배설하게 되면 탄소가 또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요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날 소가 죽었습니다. 자, 소가 죽었으면 화석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 소가 화석이 된 지, 소가 죽은 지 얼마나 됐을까 궁금할 수 있죠. 소가 죽은 지 10년이 됐을까? 100년이 됐을까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소가 죽으면 탄소가 소에게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식물을 먹어야만 들어가잖아요. 자, 죽은 소는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들어가지는 않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탄소 14는 시간이 지나면 핵이 붕괴가 되면서 뭐로 바뀐다고요? 질소 14로 바뀐다며, 질소로요. 그리고 질소는 가벼워서 어떻게 될까요? 그 화석에서 빠져나갑니다. 바깥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탄소 14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죽은 소의 탄소 14가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야 되죠. 들어가 있는 양이 별로 빠져나가지 않았겠죠. 근데 죽은 지 오래됐어요. 탄소 14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왜냐니까 탄소 14는 질소로 변해서 그 화석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양이 적어요. 자, 보시죠. 뒤에 저걸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소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탄소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탄소 12는 안정된 탄소이기 때문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근데 탄소 14는 불안정한 탄소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핵이 붕괴가 돼서 뭐로 바뀐다고요? 질소가 돼가지고 화석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탄소 14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 이 기계가 어떤 기계냐 하면 탄소 14를 측정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계로 측정을 했더니 어떤 화석에 탄소 14가 양이 많아요. 자, 그러면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최근이란 거예요? 아, 훌륭합니다. 요 정도만 알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학원 다니는 지질학과 석사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대학원 석사 수준으로 지금 점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계를 측정해, 이 기계를 통해서 화석을 측정했더니까 탄소 14가 매우 적어요. 자, 그러면 오래된 거예요? 최근이에요? 오래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탄소 14가 화석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질소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아주 오래되면 화석에 탄소 14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5만 년 이상이 되면 탄소 14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기계로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몇만 년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요? 예, 화석은 된 지 5만 년 이내만 측정할 수 있어요. 5만 년이 지나가게 되면 탄소 14가 화석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탄소 14는 검출이 안 돼요. 자, 혹시 여러분들 방광기라고 들어봤습니까? 아,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화석에 탄소 14가 있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 14가 뭐로 바뀐다고요? 질소로 바뀌어서 빠져나간다며요. 그러면 탄소 14가 있는데 그것의 절반이 질소로 바뀌어가는데 걸리는 뭘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뭐냐면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뭐예요? 기간,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반으로 감소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5730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탄소 14 절반이 남아있죠? 자, 이 2분의 1에서 다시 또 절반이 질소로 바뀔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또 거기서 5730년이 걸려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가 이미 물어봤는데 어떤 화석에서 탄소 14가 많이 나오면 죽은 지 오래됐다, 최근이다? 최근이다. 아주 적은 양이 측정이 되면요? 최근이다. 자,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검출이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시간 이상이에요? 5만 년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인원 화석,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러면 네안데르탈인 화석의 연대를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나이를 측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과학자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까? 자, 보세요. 탄소 연대 측정법은 언제 나왔냐면 1960년에 나왔어요. 개발된 게. 그러면 1960년 이전에는 측정할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네안데르탈인은 유인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이를 매겨버렸어. 탄소 연대 측정법이 개발되기도 전에 한 50만 년 정도 됐을 것이다. 자, 그러면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5만 년이죠. 자, 그러면 50만 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화석을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또는 과학자들이 무슨 화석을 발견했다 해서 이것이 연대가 뭐 수백만 년, 수십만 년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진화론자들이 여기에 있는 화석 나무 화석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라고 발표를 했냐면 1억 천만 년 전 석회암 속에 묻혀있는 나무 화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1억 천만 년이죠. 자, 그러면 이 나이를 계산하는데 탄소 연대 측정법이 유일한 과학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1억 천만 년 정도 지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소 연대 측정법을 측정하지 않아요. 실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면 어느 정도 연도가 나온지 알아요? 몇 년이 됐대요? 89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석탄이 있는데 석탄은 우리가 500만 년 또는 300만 년 됐다고 진화론자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석탄에서 탄소 14가 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보면 탄소 14가 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몇만 년이라고요? 500만 년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여긴다며요. 그러면 몇만 년까지만 계산이 된다고요? 5만 년까지 계산되잖아요. 그럼 500만 년이면 탄소 14가 검출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든 석탄에는 탄소 14가 측정이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오래됐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측정을 안 하지만 실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면 모든 석탄에 탄소 14가 다 검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몇 년 이내란 거예요? 5만 년 이내란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창조과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미국의 지질학회, 예, 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회죠. 아주 유명한 학회인데 미국 지질학회에다가 뭘 의뢰를 했냐면 1억 년이 되는 화석, 석탄 또는 2억 년이 되는 석탄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지질학회에 있는 그 연구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1억 년 됐다는 석탄, 그 다음에 2억 년 됐다는 석탄을 전부 샘플을 11개를 창조과학자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과학자들이 뭘 실험했냐면 이 석탄에서 탄소 14가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검출을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의뢰했냐면 탄소 14를 측정하는 연구기관에다가 11개 샘플을 보내서 어느 정도 연도가 되는지를 측정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자, 재밌는 거는 모든 샘플에서 탄소 14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진화론 쪽으로 보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11개 샘플 모두 다 탄소 14가 충분히 검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이내에요? 5만 년 이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 화석이 1억 8,900만 년 전 화석이라고 과학자들이 발표했는데 실제 탄소 14를 측정해보면 몇 년이에요? 예, 2만 4천 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석나무를 측정을 했는데 측정하기 전에 진화론자들이 2억 5천만 년 전 화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탄소 14를 측정해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밖에 안 돼요? 3만 3,70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뼈화석. 사람의 뼈화석이 홍적세에 있는 거. 그러니까 홍적세라고 하면 한 100만 년 전 지층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만 년 전의 지층에 있는 뼈화석이니까 탄소 14가 검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돼요. 그런데 11개를 측정했는데 11개 모두 다 탄소 14가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탄소 14 측정한 연대를 보게 되면 5천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다이아몬드를 측정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진화론자들이 몇 년이 됐다고 얘기해요? 10억 년에서 30억 년이 됐다고 얘기해요. 다이아몬드가 왜 의미가 값진 것이냐? 아주 오래전에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예요. 근데 탄소 덩어리니까 여기에 보니까
탄소 14가 있고 탄소 12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탄소 14가 뭐로 바뀔까요? 질소 14가 돼서 이 다이아몬드에서 빠져나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10억 년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탄소 14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30억 년이 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 탄소 14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과학자들이 6개의 샘플, 다이아몬드를 샘플을 받아가지고 탄소 14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0.1%, 0.14%, 0.11% 모두 다 뭐가 검출이 됐죠? 탄소 14가 검출이 된 거예요. 적어도 몇 년 이내란 거예요? 5만 년 이내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학자들이 발표한 데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소가 함유된 오래됐다는 화석들을 분석할 때 탄소 14가 없어야 하는데 탄소 14가 발견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어디에도 발견돼요? 선캄브리아기. 선캄브리아기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거기에도 뭐가 발견이 된대요? 탄소 14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생대 공룡뼈에서도 탄소 14가 발견이 돼요. 모두 다 탄소 14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이내다? 5만 년 이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1급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모든 식물과 동물의 화석에는 뭐가 다 있다고요? 탄소 14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과서에서 수백만 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예,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측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의문이 있을 거예요. 자, 들으면서 무슨 의문이 있죠? 성경에서 지구 나이는 어느 정도 된대요? 6천 년이잖아요. 그런데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니까 탄소가 다 검출이 돼서 45억 년보다는 젊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그래도 성경의 나이하고 비슷해요? 아주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14 연대 측정법을 개발한 사람이 리비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처음서부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탄소 14가 생성되는 양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다르다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정도가 다르대요? 25%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탄소 14의 비율이 대기권이나 생태계에서 5만 년간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시죠. 지금의 대기는 옛날 과거 대기에 비해서 탄소 14가 더 빨리 많이 생성이 된대요. 자, 그러면 과거 대기에는 지금 대기보다 탄소 14의 양이 어떨까요? 적었겠죠. 지금은 과거의 대기보다 탄소 14가 더 많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측정하는 방법은 어디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죠? 과거 대기입니까? 현재 대기입니까? 현재 대기예요. 자, 그러면 과거 대기에 살았던 식물이나 동물이 있겠죠? 그 동물과 식물들은 탄소 14의 양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적게 들어갔을까요? 대기권에 적게 있으니까 적게 들어갔겠죠? 그것만으로도 오늘날과 비교하면 나이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미 탄소 14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많이 빠져나간 것처럼 여겨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걸로 측정될 수 있어요? 오래된 걸로 측정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측정될 그게 높아진 거예요. 실제는 짧은데 긴 것처럼 측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탄소
이런 것들이 화석들이 물 속에 있게 되면요, 뭐가 빨리 진행이 된답니까? 방사성 붕괴가 빨리 일어나요.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이 뭐냐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뭘로써 세상을 심판했죠? 물로써 심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가 물에 어느 기간 정도 담겨 있었을까요? 예, 40일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는 얘기죠. 성경을 이제 오늘 잘 배우게 되면 대홍수로 인해서 지상이 물에 덮였던 적은 1년 정도 됩니다. 1년이 지나서 물이 완전히 걷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화석들이 물속에서 1년 정도가 있으면 방사성 붕괴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일어났겠죠.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탄소 14가 뭐로 빨리 변화됐다는 거예요? 질소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만 년 이내에 일지라도 1만 년이나 2만 년이나 해도 이 두 가지 사실을 감안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만 년 이내 연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법대로 측정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화석의 나이가 오래됐다는 겁니까? 젊었다는 겁니까? 젊었다 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뭐 할 수 없다고요? 폐하지 못한다. 성경은 무효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게 되면 성경적인 연대가 맞다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석의 나이는 탄소 14로 측정했죠. 그런데 자, 이제 돌의 나이, 암석의 나이는 뭘로 측정할까요? 자,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사능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 됐다고 결론을 지었다고요? 45억 년.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귀가 질립니다. 왜냐니까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대충 찍어서 말한 게 아니고 뭘 이용했다는 거예요?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와 같은 결론이 과학적인 결론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모래시계를 보고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지났는지 측정할 수 없어요. 뭘 알아야만 측정할 수 있죠? 처음에 모래가 바닥에 아래쪽에 없었는지, 절반쯤 있었는지, 3분의 1쯤 있었는지 초기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뚜껑을 열고서 뭘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모래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대가 바뀌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지금은 일정한 속도로 이게 내려오고 있지만 한 시간 전에는 더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내려오는 속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가정이 맞아야만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암석들 중에 방사능을 가진 원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사능을 가진 원소들은 뭐가 일어난대요? 붕괴가 일어나가지고요, 다른 원소로 변해가요. 쉽게 가면 여기 우라늄 있습니까? 우라늄은 방사능을 가진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라늄이 뭘로 변한대요? 납으로 변해간대요, 점차. 자, 근데 우라늄에 있는 이 방사능이 붕괴가 돼가지고 우라늄 50%가 절반이 납으로 변해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45억 년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칼륨이라는 것도 방사능을 가진 원소인데 시간이 지나에 따라 방사능의 붕괴가 일어나고 뭐로 변해간대요?
아르곤으로 변해갑니다. 아르곤은 가스인데요. 아르곤은 날아가요. 날아가. 근데 이것도 절반이 변해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까? 13억 년이 걸려요. 자, 진화론자들이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시간이 일단 뭐예요? 반감기가 몇십억 년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진화론적 나이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뭘 가정을 해야 할까요? 우라늄은요, 방사능을 갖고 있는데 점차 붕괴가 돼서 납으로 변해가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뭘까요? 자, 어떤 암석이 있어요. 자, 여기 암석이 있습니다. 이게 암석이 있는데 이거를 우라늄 납 방법, 방사능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라늄의 양하고 납을 측정할 거예요. 그러면 우라늄이 몇 퍼센트고 납이 몇 퍼센트인지 측정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가정이 돼야 돼요? 처음에 돌이 될 때 뭐만 100%여야 돼요? 우라늄만 100%여야 돼요. 그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납이 조금만 있어도 무슨 시간이 나올까요? 납이 조금만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럼 뭐 몇 백만 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기본 가정은 최초의 돌이 될 때 뭐가 100%여야 한다? 예, 우라늄이 100%여야 돼. 또는 칼륨이 100%여야 돼.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나게 많은 용암들이 분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용암들이 식어지면서 뭐가 될까요? 식으면 어떻게 돼요? 용암이 식으면? 돌이 됩니다. 암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암석이 되는데 이 화산에 의해서 생긴 돌의 나이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화산이 폭발해요? 안 해요? 요즘은? 요즘 화산 폭발 안 일어나죠? 이제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자, 요즘 화산 폭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화산이 폭발한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까 거기에 암석이 있겠죠. 그러면 이 암석의 나이는 몇 년이 된 거예요? 1년 된 건지 알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암석이 1년이 됐는지 아는데 이 암석에서 최초의 우라늄 납으로 측정을 하려면 우라늄이 몇 퍼센트라고 가정하고 있죠? 100%. 뭐는 하나도 없다. 납은 엄청난 열에 의해서 다 날아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산이 지금 폭발했죠? 그러면 굳어가지고 돌이 됐죠? 자, 거기에서 우라늄 납 측정을 했는데 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가정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칼륨 아르곤 측정법으로 하는데 화산이 폭발된 지 1년 된 암석에 측정을 했더니 아르곤이 있어요. 그럼 이 가정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라 조사했어요? 화산 폭발 이후에도 이 용암 속에 남아있는 아르곤이 있는데 그 아르곤을 무슨 아르곤이라 한다고요? 초가 아르곤. 자, 그러면 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아르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암석의 나이가 오래된 것처럼 측정이 될까요? 1년밖에 안 된 걸로 측정이 될까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르곤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수백만 년, 수십만 년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 실제 보게 되면
진짜 화산 폭발이 요게 아리조나에서 1065년에 발생이 됐어요. 자, 이때 생긴 용암의 암석들은 몇 년 지난 거예요? 대충 1000년 지났죠? 맞습니까? 연도를 압니다. 그런데 칼륨 아르곤 측정법으로 측정하니 몇 년이 나와요? 20만 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라바 플로우 화산이 폭발했을 때 세 번 폭발을 했는데 불과 4, 50년밖에 안 돼요. 나이를 알죠, 우리가. 이 용암의 암석들을. 그런데 실제 칼륨 아르곤 측정법으로 하니까 몇 년이 돼요? 27만 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에 있는 화산이 폭발이 됐는데 1800년에 폭발이 됐습니다. 불과 몇 년 됐어요? 한 200년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아는데 칼륨 아르곤으로 측정하니까 몇 년 나옵니까? 예, 100만 년에서부터 2200만 년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한 번 폭발해서 생성이 된 건데 100만 년부터 2200만 년 다양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창조과학자들이 뭘 했냐면요, 미국에 가면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게 언제 화산이 폭발됐냐면 1980년에 폭발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광주 사태가 일어나는 그날에 폭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데 이 창조과학자들이 폭발이 된 지 6년 뒤에 거기에서 암석, 용암 암석들을 채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석의 나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몇 년 됐죠? 아, 6년 뒤에 채취했다니까요? 6년 됐죠? 아는 나이예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이 이 샘플 17개 용암 암석을 거기서 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방사능 연대 측정법을 연구하는 연구소에다가 전부 17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뭐는 안 알려줬을까요? 연대를 알려주면 안 되죠. 연대를 측정해달라고 보낸 건데 연대를 안 알려주고 몇 년 됐습니까 하고 알려달라 했습니다. 몇 년 나왔어요? 34만 년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350만 년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는 몇 년 된 거예요? 6년밖에 안 된 겁니다. 이 방법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이를 아는 암석을 측정을 해도 완전히 다른 연대가 나온다면 진짜 모르는 그 암석의 나이를 모르는 것을 측정해달라고 했을 때 그 값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논문에 보니까 뭐라까지 나왔냐, 칼륨 아르곤 연대들은 어떤 경우에 지구의 연대보다도 더 오래된 것으로 측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45억 년보다 더 오래된 것.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폐기할까요? 폐기해버리는 것.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은 굉장히 불안정한 건데요. 동일한 암석을 다른 여러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연대 나이가 완전 다르게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암석을 쪼개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번 측정해도 값이 어떻대요?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자, 이 방법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화석의 나이는 뭘로 측정할 수 있다고요? 탄소연대측정법입니다. 그런데 탄소연대측정법대로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를 지지합니까? 진화론적 나이를 지지합니까? 네, 성경의 나이를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으로 하면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18편 8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예, 사람의 과학적 이론은 기본 가정 자체의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학적 이론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하룡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